군광군부 참담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쉐터의 더 벤나이즈 시리즈를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마크 노플러는 가장 유명한 쉐터 기타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1980년 뉴욕의 루디스 뮤직스탑에서 여러 대의 쉐터 기타를 구입했습니다. 그가 예전에 연주한 빈티지 팬더보다 연주하기 쉽고 로드 투어 중 더 적합한 기타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쉐터 기타 리서치는 1976년 캘리포니아의 벤나이즈에서 데이비드 쉐터가 수리 및 커스텀 기타 스토어를 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체 기타를 생산하기 시작한 쉐터는 팬더의 스트랙과 텔레캐스터가 깁슨의 제작 구조보다 훨씬 쉽게 모든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 판단하였으며 엘더나 애쉬, 메이플 등 평범한 목재로 기타를 만들어내는 팬더와 달리 코아나, 코코블로, 포페로, 마호가니, 피겨드 메이플 등 아름답고 이국적인 목재들을 사용하여 악기를 제작하였습니다. 몇 년 후 쉐터는 크게 성장하였으며 많은 딜러샵에서 바로 이 드림머신을 판매하게 됩니다. 빈티지 팬더에서 느껴지는 불편한 부분들을 완전히 해소하고 연주자들이 원하는 모든 부분을 개선하며 더 완성도 높은 기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만나볼 더 벤나이즈 시리즈는 쉐터의 전성기를 대변하는 시리즈입니다. 내추럴 피니쉬가 적용된 애쉬바디와 쉐터 USA 슈퍼락 빈티지 픽업 조합으로 완성되는 벤나이즈 시리즈는 연주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의 기타에 담아낸 또 하나의 예술품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쉐터의 PT 벤나이즈, 쉐터의 트리디셔널 벤나이즈, 실제 쉐터 아티스트인 은총 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쉐터 벤나이즈 시리즈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실제로 오늘 굉장히 하드한 스케줄을 소화를 하고 계십니다. 은총 씨께서 저희가 이 플레이어스 가이드 찍기 전에 이펙터 타임즈도 물론 찍었지만 그 전에 기어 타임즈에서 이더 벤나이즈 시리즈를 이미 리뷰를 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더 벤나이즈 시리즈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뭐 연주감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인도네시아가 맞나라는 생각이 역시나 이제 섹터 제품을 그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리뷰할 때마다 느꼈던 것이 이제 정말 가성비가 개 핵꿀템이다. 네. 개 핵꿀템 진짜. 근데 그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산에서는 닉 존스톤 모델에 한정됐었던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좀 약간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던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닉 존스톤이 시그니처 모델이잖아요. 그쵸? 뭐 근데 물론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밸런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그 제품을 굳이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사용해주고 계시지만 어쩌면은 시그니처가 아니라 이런 어떤 딱 플랫폼이 갖춰진 어떤 모델 라인에서 이런 모델이 나왔던 건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넥값, 넥 그립감이 굉장히 편하고요. 사실 기어 타임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무게감이 좀 나간다는 게 좀 단점이 예,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기타가 주는 안정감은 역시나 너무나 좋았고 아무래도 픽업이 또 주는 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 픽업 톤이 이렇게까지 톤이 정갈하게 나올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칭찬을 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어 타임즈에서는 말을 못 했었나 모르겠는데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섹터가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일단 내추럴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외향적인 아름다움으로 들어가는 공정비는 제거하고 그리고 지금 둘 다 보면은 로스티드 메이플이고 메이플 지판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인디언 지금 로즈우드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로즈우드나 이런 걸 올리기 전에 이 자재비라든가 들어가는 이제 공정 단가를 최대한 줄이면서 그렇지만 기타가 줄 수 있는 역할은 충실하게 다 해주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연주자들이 느끼는 이 그립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고개 비용 절감을 한 다음에 픽업을 USA 픽업을 딱 박아버리니까 어차피 괜찮은 나무를 썼고 그거를 인도네시아에서 조립하는데 이 부품 자체가 다 좋다 보니까 이런 밸런스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100만 원 초반대의 기타에 또 새로운 강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PT 벤나이저, 그러니까 텔레캐스터 쉐입이죠. 이 뭐냐면 은총 씨 연주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이플랫 연주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봤어요. 봤는데 텔레캐스터로 저렇게 하이플랫 연주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섹터가 이 그런 부분들을 계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이플랫에도 굉장히 용이한 텔레캐스터가 네. 탄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텔레캐스터 연주하는데 굉장히 퍼커시브한 사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리듬, 원래 이제 텔레캐스터 자체가 리듬 연주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기타긴 하지만은 쏘지도 않고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 맛깔스러운 사운드가 쫙쫙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이 섹터의 특징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연주자들에게 늘 큰 신뢰감을 주고요. 네. 편의성을 제공하는 섹터 기타. 오늘은 어떤 면에서 섹터의 중간 쉼표 같은 기타였죠. 자신들이 이뤄온 이런 업적들을 조금 기념하는 듯한 네. 느낌의 시리즈였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장 방문하셔서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